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오늘 리뷰는 자 눈에 계속 밟히던 그 바로 그 녀석입니다. 다이소 큐브 퍼즐. 드디어 큐브 리뷰를 오랜만에 한번 치네요. 네. 아, 다이소에 3,000원짜리 무려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, 예. 거기다가 큐브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막강한 대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3,000원에 거기다가 다이소라는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다이소에서 나오는 큐브입니다. 예, 궁금했어요. 괜찮은지 좋은지. 저도 요즘 큐브는 하루에 한 몇 분밖에 1, 2분 정도밖에 안 만지기 때문에 조금은 열기가 식었죠. 자, 꺼내봅니다. 이렇게 박스는 무광택에 튼튼하게 잘 돼 있고 보기도 예쁘게 잘 해놨네요. 3,000원 포장도 훌륭하고 역시 다이소 가성비는 훌륭합니다. 여기 보면 30mm짜리 작은 큐브 그리고 55mm 큐브 일반 큐브가 들어있다고 적혀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포장이 슉 이렇게 반으로 열리게 되어있네요. 뭐 쓰게 된 이유는 필요는 없겠지만 뭐 포장은 대단히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이제 작은 큐브, 귀여운 큐브와 큐브 스탠드 이렇게 예쁘게 얹을 수 있는 큐브 스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모든 걸 다 주는 기분이네요. 이 흰색 큐브니까 딱 느낌이 이게 아마 이게 뭐냐 옛날 그 뭡니까 용진의 관롱이나 아니면 치의 치향? 아 이름 뭐였더라? 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돌려보니까 이건 용진 게 아니고 치 큐브 느낌이 나네요. 딱 봐도 자 봅시다. 맞죠? 치향이 아니고 아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모양은 분명히 치 큐브였는데 맞죠? 예. 딱 이 녀석인 것 같네요. 가운데 녹색. 예. 코는 녹색. 일단 이거는 치 큐브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아, 치향. 제가 미니 큐브 리뷰를 했었는데 오래되니 기억도 안 나네요. 이름이 여기 자 보면 여기 레일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? 가운데 토패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작게 돼 있네요. 아무튼 그래도 부드럽게 잘 돌아갈 거죠? 가겠죠? 예. 들어가. 야, 들어가 부시겠다. 왜 이러니 너 애들 말 안 듣네. 아, 얘가 안 들어가서 그러나. 네. 도패도가 자리를 못 잡았어. 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조립이 안 되네. 아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아 정말 조립이 안 된다 이게. 이게 좀 넓어야 되는데 좀 풀러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너무 쪼여져 있네요. 약간 풀면 성능이 좀 올라갈 때 이쪽은 좀 넓게 돼 있다. 아 좀 너무 쪼여져 있고 이 세팅 좀 잡아야 되겠네요. 약간 자 일단 봅시다. 이 큐브는 또 속이 비어 있는 안 비어 있네. 어? 오 여기 보면 속이 비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네요. 또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. 아 그렇지 비어있지.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죠? 이건 그냥 잡큐브입니다. 안 좋은 거 그냥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돌리는 뭐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. 그냥 얘는 그냥이고 자 이거 프린팅 되어 있는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 되어 있는 흰색 큐브이고 프린팅은 보시면 알지만 얘 좀 제자리에 안 있죠. 얘 가운데 센터 자 봅시다. 얘는 또 똑바로 있고 얘는 바로 있고 얘는 또 쏠렸죠. 뭐 1,000원짜리에 뭐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? 3,000원짜리에 일단 뭐 준다. 미니 큐브도 준다. 뭐 좋죠. 30mm 작은 미니 큐브입니다. 이거는 뭐 주사위처럼 쓰겠네. 일단 이 회전감이나 이런 거는 무척이나 안 좋다는 거. 걸린다. 안 좋다는 거. 예. 안 좋네요. 안 좋아. 자 이건 넘어가보고 네 이거 봅시다. 소리 뭐 기본적으로 공장 윤활유가 잘 발려 있는 것 같고 여기 메이드 인 차니아 글자가 여기 박혀 있네요. 썩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.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가 아예 가운데 있던가. 자, 이 큐브의 로고는 메이드 인 치나 적혀 있네요.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.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안 좋은 게 아니죠. 큐브는 세계 최강인 회사가 모두 다 중국에 있습니다. 예.
약간 살짝 걸리는 기분인데. 네. 좀 그렇네요. 이거 약간. 아우, 엉켰다. 아니, 왜 이래, 이거. 아, 큰일 났네요, 지금. 저거, 솔빙을 못 하는데. 어떻게 해, 이거. 이 상태에서 솔빙을 하라고. 아이, 참. 아무튼, 썩 그렇게. 왜 이래, 이거. 썩 그렇게 막 대단히 막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래도, 쓸만하지, 뭐, 쓸만하다. 뭐, 이래 볼 수 있겠네요. 이거 뭐냐, 앰프. 야, 이거 모니터 보고 하니까 이게 또 틀어져 버렸다. 어떡하냐. 살려주십시오, 여러분. 네. 다시 공식 쓰고. 됐다. 오랜만에 이거 다 까먹었네, 완전히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다 까먹었어. 왜 이렇게 됐지, 내가? 아유, 참. 안 하니까 이렇게 되네. 네. 지금 솔빙이 안 돼, 지금. 이거 어떻게 해, 이거. 걸려가지고, 이거. 네.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. 하도 안 해가지고. 아, 이번에는 풀 수 있겠지. 아, 계속 손 엉기고. 아. 하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아무튼 보시는 대로 공식은 잘 매길 수 있는데 역시나 걸려가지고 썩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. 그래도 3000원짜리 큐브치고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. 걸려 얘가. 오랜만에 큐브 돌리니까 안 되네요, 잘. 아, 손가락 계속 옮기네. 잘 안 되네요, 제가 쓰면. 아, 실망이다, 아주. 아, 이번 영상은 제 손에 대한 대단한 실망입니다. 근데 이거 부드럽고 나쁘진 않아요. 지금 이거 약간 풀어주면 지금 걸리는 게 좀 있는데 큐브가 터지기 직전까지 약간 풀어주면. 예, 센터 열어가지고 열리긴 하나? 아이고 내 손톱한테도 불만이다. 아, 예, 여긴 또 유백으로 돼 있네요. 좀 풀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면 조금 더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윤활도 좀 하고 공장 윤활도 뭐 잘 먹게 되긴 한데 하여튼 갖고 놀기는 대단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3000원짜리 큐브 치고는 이거 치유 큐브 따로 살려도 3000원 뭐 물론 한 뭐 $1.8 뭐 이 정도 하겠죠. $2.2나 뭐 그렇게 따지면 얘도 뭐 똑같겠네요. 그러면 여기 다이소에서 사나 아니면 해외 구매로 사나 국내 큐브 업체에서 사나 똑같을 것 같네요. 물론 이 큐브는 국내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따로 이거를 이거 팔 바에 다른 걸 팔죠. 엉망이다. 손가락이 엉망이야. 예, 이번 리뷰는 제 손가락에 대한 실망과 아 이거 손이 꺾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휴대폰 이제 아이폰 프로를 보고 찍고 있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솔빙을 하자니까 눈도 옮기고 손도 옮기고 난리도 아니네요. 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일단은 3000원짜리 치고는 뭐 훌륭하다.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다이소. 다이소 큐브, 예, 괜찮습니다. 여러분, 예, 이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. 연습 좀 해야 되겠다. 아,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